지금 당장 내시경을 할 수는 없지만 내 위가 괜찮은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거든요. 보여주세요. 자, 위 건강 자가 진단법. 소상열을 누르면 아프다. 소상열? 이건 어디에 있어요? 어디에 소상열? 소상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지 손톱의 이제 안쪽 편에서 이 손톱 밑부분과 손톱이 측면이 만나는 교차점이 이제 소상열이 되는데요. 이 소상열이 위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눌렀을 때 상대적으로 조금 뻐근한 느낌이 많이 든다라고 그러면 이제 위가 좋지 않을 수 있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겠죠. 그런데 이걸 눌렀을 때 이게 얼마만큼 뻐근한 건지 비교를 해보려면 이 반대편도 눌러보고 이 소상열도 눌러봤을 때 반대편은 별로 아프지 않은데 이 소상열이 아프다. 그러면 이제 본인이 위장장애 있을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죠. 다르네. 다른데요, 저. 아까도 좀 덜 아픈데? 아, 저 좀 아파요. 소상열 이거 눌렀을 때 선생님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아우 좀 아픈데? 아파요? 아픈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? 우리가 흔히 예전에 보면 아파. 시골에서 할머니가 우리 손주 채했다 그랬을 때 따주는 곳이 바로 이 소상열이었던 거거든요. 그래서 그 소화기랑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곳인데 이제 직접적으로 셀프로 이렇게 따시는 것은 약간 위생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방금 이렇게 그 반대편 엄지 손가락으로 이 소상열을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게 되면 이 소상열의 통증 정도가 줄어들면서 또 위장 운동이 되면서 또 트름이 나거나 또는 방귀가 나가거나 그러면서 이 명치 쪽 불편한 게 또 풀어지는 그런 느낌이 드시거든요. 그렇게 해서 꾹꾹 반복적으로 눌러주시면 개선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. 이렇게 눌러야 되겠다. 그러니까요. 수시로. 할 게 엄청 많네요. 딴 생각해야 될 때 이렇게 남편이 잔소리하고 있으면 딴 생각하면서 이거는 눌러야겠다 이렇게. 잔소리 많이 듣는 거죠. 끝나실 거예요. 무슨 생각해야 되나. 근데 이거 여기 누르면 돼. 소상열이 여성들이 뭐 갱년기 때나 또는 갱년기가 아니라 그래도 이제 화병이 있을 때도 눌러보면 뻐근함을 느끼거든요. 그래서 화병일 때도 눌러서 화병을 개선하는데도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. 이런 걸 눌러줘야겠네요. 남편이 잔소리할 때 그냥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. 누르면 남편한테 좋은 말을 할 수 있고 또 남편과의 관계를 개선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. 물론 관련된 연구는 없습니다. 우욱 올라올 때도 이거 이렇게. 네네.